외래는 뭐에 대해서? 원소. 자, 주기율표라는 걸 볼 거예요.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이렇게 봐야죠. 원소라는 게 뭐야, 원소? 원소가 뭘까? 원소가 뭐예요? 물질. 그치. 물질을 구성하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 된 성분이죠? 기본 성분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원소에 대한 게 우리야 뭐 지금의 현대의 이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원소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구나, 한 110여 종이 되는구나 이 정도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 원소에 대한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했고 뭘까를 계속 탐구를 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또한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탈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탈레스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모든 근원은 무엇일 것이다? 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왜냐면 물이었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아마 모든 물질의 근원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만 가지고는 모든 게 설명이 안 됐던 거지. 그래서 누가?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또 나타나서, 물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의 원소를 이야기했죠. 사원소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원소설은 무엇이냐? 어떤 것들? 물과 불과 흙과 공기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근원 물질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양의 관점에서는 이제 물질관을 이렇게 정립을 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음양오행설이라고 해서, 음양오행설이 뭔지는 알죠? 들어본 적 없어요? 일월, 화수, 목, 금, 토, 태양과 달, 양과 음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불, 물, 그 다음 나무, 새, 흙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기, 근원이 되는 힘들, 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운이라고 하긴 하겠지, 기운. 이런 다섯 가지 기운이 어우러져서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다. 약간 이제 물질보다는 좀 정신적인 개념으로만 좀 이야기를 했죠, 기운에 대한. 어찌되었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물질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되어 왔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기준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사원소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엠페도클레스가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섞여서 다양한 물질들을 구성한다라고 끝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원소설을 추가로 뭘 성질 변화를 시킨다면, 성질 변화를 일으킨다면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물질의 성질을 바꾸기만 하면 다른 물질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중세시대에 뭐가 발달하게 되느냐,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하게 되죠. 연금술이 뭐예요?
값싼 금속을 가지고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더라? 비싼 금속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면 이제 값싼 애들 뭐 있어? 철이나 구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잘 어떻게 비율을 조절하면 비싼 금속, 금이나 은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통 이때 당시에 신나발을 하고 하는 이러한 중간이 되는 계통의 금속을 만들어다가 이거의 성질 변화함으로써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공해서 실패했어. 그치, 실패했지. 실패했지만 이 연금술의 의미는 어떤 게 있었느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약 물질 등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연금술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겠다. 연금술이 꼭 실패했던 것만큼은 아니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과학기술 발전이 되었던 건 바로 연금술 덕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근대에 넘어오면서 좀 더 과학자들이 원소에 대한 근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연구를 실시했는데 보일이라던가 보일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제이자반 실험 제이자반 실험 그 다음에 또 보일의 법칙 있죠.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돌탑 보일이나 돌탑은 그냥 입자 이 원소라고 하는 게 어떤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야기보다는 라부아지는 어떤 실험을 했냐 주철관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주철관 실험을 통해 뭘 했냐면 물을 분해를 했어요. 주철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주철관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수증기에서 물이 통과하는 동안에 산소 입자들이 주철관으로 산화작용에 의해서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물이 분해가 되면 뭐가 나오겠어? 수소가 나오지. 그러니까 물을 분해를 해버렸다라는 거. 그럼 이거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물을 분해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기존에 물은 뭐였어? 원소였죠. 근데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물이 분해가 됐네요. 그럼 물은 더 이상 뭐다? 물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걸 밝혀냈다라는 게 큰 업적이죠.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넘게 이어져오던 이러한 지식들이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됐던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했겠죠. 당시에는. 알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물이 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렇게 거부감 없어. 왜?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 몇천 년간을 그렇게 배워왔어. 근데 그게 아니래 라고 한다면 마치 이런 느낌이지. 몇십 년간 집에 가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라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까? 알고 있던 게 진실이 아니면 알게 됐을 때의 그 충격. 그래서 이때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라부아지의 실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이상한 것은 취급을 하게 됐죠. 실제로는 이게 맞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물질들을 새로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원소라는 게 물질 구성의 기본 성분이고 원소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발견해내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물질을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물질을 구분지어 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죠. 화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물질이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순수하냐, 아니면 이것저것 섞여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별을 했잖아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했고, 순물질은 물질 자체가 한 종류인 거, 혼합물은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금물 같은 거라든가 공기라든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했고, 순물질은 분류가 돼야 안 돼요? 순물질은 분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엊그제 배웠잖아요. 2학기 때 배우셨잖아요. 시험도 보셨잖아요. 예? 균일. 예? 균일하잖아. 그건 혼합물 이야기고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은 혼합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물질은 순물질인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거. 헛 원소 물질이 있어.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있어.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 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우리가 순물질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가? 이제 좀 구별 지어보자면, 혼합원소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 혼합원소 물질.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하고, 원, 소라고도 하는 이런 물질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일단은 O. 뭡니까? 산소죠, 산소. 자, 산소. 산소기호는 O. 어디에 쓰입니까? 호흡이나 연소나 혹은 산소 원자 세 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오존 같은 경우는 뭘 만들어? 오존층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쵸?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어? 금. A, U. 뭐예요? 어디다 써? 일단은 귀금속이면서 또 어디에 들어가요? 전자 제품에. 수소. 수소. 수소는 어디에 들어가? 고체 연료.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 고체 연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탄소. 많아 적어 아무래도 적지. 근데 얘네들이 서로 결합해서 뭘 만들면, 화합물을 만들면 그 종류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어떠한 화합물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은 이산화탄소.
산화탄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물도 화합물질 H2O 물 뭐예요? 물 뭐예요? 마시는 거 생명유지에 쓰이죠 생명유지 이런 거 근데 화합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원소들이 결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야 얘는 CO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 이렇게 되는데 참 재미난 게 이산화탄소랑 일산화탄소 구성 원소가 같아요 달라요 둘 다 C와 O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죠 물과 과산화수소도 어때 구성하는 원소는 물, H와 O 얘도 H와 O인데 성질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렇듯이 결합의 비율에 따라서도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호전수 물질과 화합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원소는 몇 종? 113종 전체 다음에 118종 정도가 이제 발견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어요 7주기가 아직 좀 미완성이긴 하지만 최근에 7주기가 완성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건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근데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을 하면서 보니까 재미난 현상 하나 발견해요 일정한 뭐가 나타나느냐 주기율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주기율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를 표로 정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기율표가 짠 하고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집니다. 그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주기율표 구성의 학자는 누구로부터?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데베라이너가 뭘 주장했느냐? 세산 원소 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세상 원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자량이 일정한 ABC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자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들 간의 상대적인 질량 얘가 얘보다 좀 가볍고 얘가 얘보다 좀 무겁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원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B의 원자량이나 질량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A의 원자량에다가 C의 원자량을 더해준 그 절반값이 뭐가 되더라? B의 원자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어떻다 비율이 비슷하게 증가하더라라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런 의미, 원자량 뿐만 아니라 밀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을 띠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데베라이너의 세상원소설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일 수 있던 원자가 원소들이 많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발견된 게 많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 데베라이너 이후에 누가 등장했냐면 뉴렌즈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뉴렌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뉴렌즈는 뭘 얘기했냐면 옥타브설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8이잖아 8 여덟 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원소부터 쭉 가보면 여덟 번째에서 또 이렇게 쭉 오고 여덟 번째에서 이렇게 쭉 오고 이런 성질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일정한 뭐가 나타나더라?
원소들의 일정한 주기성을 확인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정의를 했는데 뉴렌즈 시대에도 아직 그렇게 많은 건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멘델레예프는 이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기준으로 뭘 정의했느냐? 주기율표를 정의합니다. 주기율표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멘델레예프는 어떻게 주기율표를 정의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개념 원자량 순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지. 또한 멘델레프의 업적은 어떤 게 있느냐? 당시에 발견되었던 실리콘과 주석 사이에 아직 발견되지 않던 미지의 원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을 추론을 해서 맞췄는데 이 당시에 멘델레프는 이 빈 공간에 어떤 원소를 예측했냐면 ES라고 하는 에카실리콘이라고 하는 미지의 원소를 집어넣었고요. 이 에카실리콘의 성질이 규소나 주석의 절반 정도의 원자량과 밀도와 녹는 점은 얼마고 이런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에카실리콘이 뭘로 밝혀졌느냐? 이 공간에 있던 에카실리콘은 뒤에 저마늄이라고 하는 원소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멘델레프의 예측값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멘델레프는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근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뒤에 있는 원자는 앞에 있는 원자보다 무거워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칼륨과 아르곤 사이에 칼륨은 몇 번? 19번이잖아요. 아르곤은 18번이죠. 원자 번호가. 근데 누가 더 무거웠냐면 아르곤이 더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르곤의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상에서는 맨 앞으로 가 있었고 칼륨은 맨 뒤로 가 있었어. 근데 그 같은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랑 전혀 성질이 맞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게 발견이 됨으로써 약간 맞지 않은 구석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멘델레프의 이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누가 정리했느냐? 이번에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모즐리 역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를 손을 대서 정리했는데 모즐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원자들에게 X선을 쬐어줌으로써 뭘 발견했냐면 양성자의 수를 셌어. 이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뭘 정리했냐면 원자 번호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소 기호에서 원자 번호는 뭘로 매겨? 예를 들어 탄소가 있어. 탄소에는 여기 6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고 이 옆에는 12라는 숫자가 써져 있죠. 이 6은 뭘 의미합니까? 이 6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원자 번호를 의미하지. 근데 이 원자 번호를 어떻게 매기느냐? 원자 번호는 뭐와 같다? 양성자의 수와 같다. 이렇게 맞췄어. 근데 일반적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럼 뭐도 같다?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도 일치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됐고 자, 여기 있는 12는 뭘 의미했느냐 이거는 뭐냐면 길게 왔네요. 좀 짧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질량수라고 하는 건데. 자,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찾은 건 누구였어? 원자 핵이죠. 근데 원자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따라서 질량수 어떻게 구하느냐?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해줬더니 이 원자핵의 질량이 후에는 뭘로 정리가 되냐면 그게 바로 원자량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모젤리는 양성자의 수를 세서 원자 번호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주기율표를 정리했습니다. 주기율표를 정리를 했는데 뭐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으로 순서대로 정리를 했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졌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모젤리가 정리한 이 주기율표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느냐? 현대의 현대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게 모젤리가 제안한 주기율표의 중요한 점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뭐가 밝혀졌다?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기율표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주기율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을 나뉘어져요. 뭐와 뭐? 족과 주기라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족은 세로 줄이고요. 주기는 가로 줄로 구성이 되었는데. 자, 뒤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세로 줄에 있는 족, 몇부터 몇까지? 여기는 1부터 18까지. 가로 줄은 1부터 7까지 구성이 되고, 여기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족이 의미하고 있는 거. 이거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음이더라.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주기가 같다라고 하는 건 뭐 같은 거냐면 뒤에가 정리하지만 전자 껍질수가 같다. 그럼 뒤에가 이제 주양자수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그때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성질이 좀 비슷해지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개념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주기율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기율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어떻게 생겼겠지? 그쵸?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칸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소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이쪽에 헬륨 있죠? 헬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 베릴륨, 그 다음 뭐예요?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돼있죠? 그치? 그 다음 뭐 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뭐예요? 칼륨, 칼슘이죠.
그 다음 뭐 있는지는 안 외웠지. 조금만 더 구성을 한다면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베마카, 스트론튬, 바륨, 다음에 라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풀염,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티틴, 그 밑에가 테네신. 테네신 TS였나? 테네신 TS. 그 다음에 이제 18쪽으로 가서 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에 크립톤, 제논, 그 다음에 라돈, 그 다음에 오간의 손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에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온 박스 쳐져가지고 옆으로 나와 있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뭐 나와 있어요? 란티넘족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LA. 부터 어디까지? 로렌슘이라는 거 있죠. 로렌슘. LU. LU. 로렌슘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악티늄족이라가지고 AC부터 어디까지? 아, 여기가, 이건 루테늄, 이게 로렌슘이죠. 얘가 루테늄, 얘가 로렌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구성된 친구들이 또 이렇게 몰려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율표의 대략적인 구성이고, 그 주변에 보자면, 아까 뭐뭐 있대서 족과 죽이 있다고 했잖아요. 족과 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1, 2, 그 다음에 사이에 뭐 3부터 12까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가로 쪽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략적인 주기율표의 구성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없고 칼슘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수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금속 앞까지, 그리고 알루미늄 앞까지 여기 되어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돼 있죠? 응? 돼 있잖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여기 특이한 건 이제 여기 GE. 저만형 있고, 여기 질소인 밑에 뭐 있어요? AS 해가지고 비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산소, 황, 다음 뭐 있어요? 산소, 황 다음에 셀레늄 있을까? 셀레늄. 이렇게 있죠. 칼륨 부족하긴 한데. 비소 밑에 뭐 있어요? 안티모니, SB. 안티모니 있고, 안티모니 옆에 탈륨, TE 이렇게 있고. 아, 여기가 공간이 부족한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붕소, 규소, 저마늄, 뭐 비소, 안티모니, 텔루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것들이 있을 거야. 그치? 이런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일단 이쪽.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뭘 의미해? 족을 의미하죠, 족. 그치? 족.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뭘 나타낸다? 그치, 얘네들은 주기를 나타낸다. 뭐 같다? 전자 껍질수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소를 우리가 두 종류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종류로 구별해볼 수 있는데 어떤 원소들로 구별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가 있다. 자, 금속은 어디를 차지하는 거냐면 자, 왼쪽부터 어디까지? 가운데까지가 보통 금속의 위치예요. 우리가 금속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반짝반짝하죠? 특유의 광택이 있죠. 광택이 있더라. 그리고 뭐가 있느냐? 전기 전도성이나 뭐가 나타나? 열 전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성, 길게 늘릴 수 있는 뽑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도성, 얇게 펴지는 펴짐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성, 이런 게 매우 뛰어난 게 뭐다? 금속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금속의 반대면은 비금속이 있어요. 아, 하나 빼먹었는데 금속은 대체로 무슨 뭐냐면 얘는 대체로 고체입니다. 고체 수은 제외하고 수은은 액체입니다. 액체 금속. 비금속은 주로 어디?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고 얘네 주로 기체나 고체예요. 단 브로미는 아닙니다. 브로미는 액체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전기전성 없고 열전도성 없어. 뽑힘성 당연히 없고 표현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이 동그라미 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특정 조건에서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런 비슷한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준금속 중에 일부 이제 규소나 저만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반도체를 보통 만들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뭐다? 원소의 기본적인 성질, 그걸 나타낸 주기율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기율표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많은 법칙들, 여러 규칙들에 의해서 주기성을 나타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왜 원소는 이러한 주기성을 띠느냐라는 거지. 왜 주기성을 띌까요? 왜 주기성을 띌까요? 일단 이쪽만 빨리 찍으세요. 일단 이쪽만 빨리 찍어봐. 이쪽 빨리 찍어. 지울 거니까. 이쪽만 빨리 찍으세요. 됐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어떤 것 때문이냐 이게 원자가 전자라는 것 때문에 원자가 전자라는 것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뭐냐 원자가 전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맨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최외곽 전자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이제 결합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최외곽 전자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최외곽 전자 8개면 원자가 전자는 0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기본적으로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전자가 뱅글뱅글 돌죠. 이때 있는 요 하얀색 요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다? 이게 전자 껍질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바깥쪽 껍질이 최외각이야. 최외각. 거기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따라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원자 핵은 또 뭘로 구성이 돼요? 원자 핵은. 원자 핵은 뭘로 구성돼요?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죠.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탄소 원자입니다. 탄소 원자인 이유는 전자가 몇 개 있어? 중성 원자인데 여섯 개가 있죠. 근데 탄소 원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원자 핵 내에 이제 뭐가 있어? 노란 게 뭐다? 전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원자 핵은 뭘로 구성돼?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나타내지 않는 중성자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일단 우리가 얘네들을 놓고 기본적인 물리량 몇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적인 질량, 또 하나는 전하량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질량과 전하량을 놓고 생각해볼 텐데, 양성자는 질량을 얼마, 그러니까 원자이기 때문에 질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1, 얘도 1입니다. 근데 전자는 질량을 거의 안 가집니다. 거의 가지지 않아요. 거의 0이나 다름없어. 거의 2000분의 1 정도 되거든. 그래서 얘가 2000개의 양성자 한 개랑 똑같아.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지. 근데 전하량 어떻게 되냐?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는 전하를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는 혼자 존재해? 아니면 결합? 화학 결합을 형성해요. 결합을 형성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원자는 뭐 하고자 하니까? 그치. 원자는 기본적으로 뭐 하려는 성질이 있다?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뭐 하길 원해? 안정해지고자 하는데, 안정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바깥쪽에 최외각에 전자 몇 개? 전자 8개. 최각에 전자를 몇 개 채우길 원한다? 8개 채우고 싶어 한다. 이런 성질이 있었잖아요. 8개 채우면 안정해지잖아. 제일 안쪽엔 몇 개? 2개 채우면 안정해지고. 그쵸? 이러한 성질을 우린 뭐라 그래? 옥헷 규칙이라고 불렀죠. 옥헷 규칙. 여기서 옥헷이라고 하는 말이 8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옥헷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보자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 한번 볼게요. 리튬 보자면, 리튬은 어때? 중심부에 원자 핵, 핵전하가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뺑글뺑글 돌고 있죠. 리튬은 몇 주기예요? 2주기죠, 2주기. 2주기. 그치? 2주기죠? 전자 껍질이 두 개 있으니까.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안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몇 개 있어? 한 개 가지고 있잖아. 그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나트륨. 나트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얘 핵전하 얼마예요? 11이지. 1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몇 주기? 3주기잖아. 전자 껍질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11개 가지고 있는데 제일 안쪽은 공간이 좁으니까 2개. 그 다음은 몇 개? 8개. 근데 8개 채우면 안정하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채워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 가장 바깥쪽에 몇 개 가지고 있어? 그치? 원자과 전자가 한 개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얘네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8개를 채워야 되는데 그럼 7개를 갖고 오든가 한 개를 버리든가 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뭐가 쉬워? 한 개를 버리는 게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해? 한 개를 갖다 버리더라. 그러면 전하랑의 차이가 발생하잖아. 우리가 전자 이동으로 전하를 띄는 걸 뭐라 그래? 이온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 돼? Li 플러스 리튬 이온이 될 거고 얘는 뭐 돼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몇 개를 갖고 있어? 한 개를 갖다 버렸잖아. 한 개 버리면서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지.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로 같아? 한 개로 같은 거지. 원자과 전자 몇 개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면서 일과 양이 되려고 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봤더니 둘 다 몇 쪽이에요 지금? 둘 다 일 쪽에 위치해 있죠. 아 그러면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구나. 원자과 전자가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뭐 산소를 한번 들어볼게요. 산소. 산소는 핵전하가 얼마예요? 플러스 8이죠. 그치? 플러스 8이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은 몇 개 가지고 있어? 하나 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쵸? 전자 몇 개? 하나 둘 채웠는데 공간 다 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지. 이게 산소예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황. 황 같은 경우는 어때? 핵전하가 얼마입니까? 16입니다. 전자도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16개 가지고 있어야지. 전자 껍질은 몇 개? 그쵸, 3주기니까 3개겠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전자를 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 가장 바깥쪽에 몇 개 있어? 여섯 개씩이지. 그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몇 개를 들고 와야 돼? 그렇지, 두 개를 들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외부 전자를 어떻게 한다? 들고 들어오더라. 하나, 둘 이렇게 들고 들어와야 되지. 여기도 어떻게 들고 들어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들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얘는 뭐 되고? O 이가 마이너스 산화 이온 될 거고 얘는 뭐 돼요? S 이가 마이너스 황화 이온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더라. 근데 얘네들 두 개를 들고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그치, 여섯 개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산소랑 황 둘 다 몇 쪽? 16쪽이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있는 쪽을 보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1쪽은 하나, 2쪽은 두 개, 13쪽은 세 개, 14쪽은 네 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결합참이 아니라 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에 따라서 다양한 결합을 형성하는데 그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이 뭐가 된다? 같은 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뭐다? 주기율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